네, 그동안 안 쓰고 있던 낚싯대를 내놓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꼭 쓸만한 것들 몇 대만 남겨두고요. 그리고서 또 한쪽에 묻어놔야죠. 그래서 일단은 다 꺼내가지고 바다 낚시에 꼭 필요할 듯한 것만 선별을 한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작은 낚싯대도 있고요. 기드란 낚싯대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상어 잡는 것도 있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. 네, 대략 보이는 것만 끄집어냈습니다. 끄집어냈고요. 이게 이제 그 개수로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거를 실제로는 전문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. 한번 출조할 때 세네 대 편성을 해서 가면은 충분하거든요. 예비 때까지 해서. 그래서 이쪽에 이 가운데에 지금 뽑아놓은 거 요걸 위주로다가 가지고 다닐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넣으면서 한두 대 뭐 더 편성을 할까 용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다시 편성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낚시 페인의 낚싯대를 구경을 하셨는데요. 제가 한동안 낚시를 못 갔습니다. 아주 미친 듯이 낚시에 빠져서 있다가 한동안 낚시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는 열심히 바다 낚시를 다니겠습니다. 그리고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?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이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열심히 뭐 아가거리고 살아도 결과는 똑같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이 썩은 낙엽이 돼가지고 물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 낚시로 도로 회귀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십시오. 결론은 그겁니다. 그렇죠. 하루하루 주어졌으면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. 네, 아들러라고 하는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. 그 아들러 얘기는 뭐냐면 그 노숙자가 되건 아주 그 궁핍한 사람이 되건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되건 간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.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떤 결함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그 고통이라든가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그런 그 말을 많이 그 곱씹어 본답니다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도 이렇게 이제는 바다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내년 봄 되면 또 취목, 삽목, 접목 그런 거를
다시 해야지 되니까요. 그래서 오늘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말씀해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김연자의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, 그거는 원래 니체의 그 인생관이었었어요. 니체의 인생관.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찮은 그 일상도, 하찮은 지금에 나도 나 자신조차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그게 아모르 파티. 그 다음에 니체는 신을 부정을 했던 사람이죠. 신을 부정을 했던 사람인데, 그 짜라투스트라라는 그 예언가 BC 600년 전인가 뭐 제가 확실치 않은데, 그 사람의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빗대 가지고요, 그 사람을 인용을 해서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.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. 그런데 그래서 나온 게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, 신은 뭐 없다, 죽었다라고. 그래서 그 니체 인생관이 바로 그겁니다. 오늘의 나를 사랑해. 절벽과 절벽이 있는데 그 외절을 타고 건너야지 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가. 그래서 그 외절의 가운데 있으면서 뒤로 돌아가는 것도 위험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 죽어요. 그렇다면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, 그런 그 주장을 핀 사람이죠, 니체. 예, 뭐 그냥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. 좀 체계적으로 떠들었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러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해지 되겠네요. 밤이 이제 들어갑니다. 네, 여러분, 낚시페인의 낚시도구를 대략 구경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고래 상어 잡는 그 루어패도 있는데, 그거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른 하우스에 있는 거 같고, 다음번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.